한국 여자 피겨의 간판으로 성장한 이혜인이 짧은 휴식을 끝내고 다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. 새 시즌엔 트리플 악셀 점프에 도전하겠다는 이혜인 선수를 이준희 기자가 만났습니다. 이혜인이 즐겨 듣는 뉴진스의 어텐션을 직접 선곡하며 가볍게 몸을 풉니다. 다시 시작된 고된 훈련이지만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. 4대륙 세계선수권, 팀 트로피까지. 최고의 시즌을 보낸 이혜인은 자신이 만들어낸 성과가 뿌듯하기만 합니다. 많이 애썼구나. 같이 버티니까 이렇게 좋은 순간이 오는구나. 혜인아. 이런 생각이 드네요. 한국 여자 피겨의 새 간판이 된 이혜인의 목표는 3회전 반을 도는 트리플 악셀 점프를 완성하는 겁니다. 좋은 점수도 받을 수 있고 그 점프가 있으면 아무래도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좋은 위치에 갈 수 있겠죠. 트리플 악셀을 장착한다면 피겨 강국 러시아가 돌아오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. 안정된 정신력의 비결은 평소 취미인 웹툰, 일러스트 등 그림 그리기에 있습니다. 인터뷰 도중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능숙하게 숨겨둔 그림 솜씨를 뽐냈습니다. 실물을 담지 못했는데 그래도 반이라도 조금 닮은 것 같아서 기쁩니다. 음반율을 더 밝게 수놓을 미소천사 이혜인의 긍정 피겨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. 웃으면서 즐겁게 스케이팅 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.